은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성아 기초반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자, 우리 두 달 동안 함께 화성아 일주일에 두 시간씩 공부하면서 화성아에 좀 자신 있어지실 준비됐나요? 저의 화성아 기본반은 이제 임용에 딱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기초반이다 보니까 정말 차근차근 선생님들의 진도와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신청해주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른 좀 대형 강의보다는 훨씬 수가 적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좀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안 그래도 화성학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학생 때부터 거의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악기 전공인 친구들 레슨하고 이렇게 화성학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 내가 수업은 들었는데 이게 맞나? 확인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들 레슨을 많이들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많이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한 명씩 눈앞에 놓은 것처럼 천천히 가려고 하니까요. 들으시다가 혹시 또 너무 빠르다 아니면 이 부분은 또 이해 못했는데 그냥 온율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어요 하는 거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화성학이란 어떤 것인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화성학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아마 이제 수직적으로 같이 음이 울리는 것을 화음이라고 하고 그 화음들이 지나가는 길이 화성이다.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이제 음악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음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쵸? 뭐 리듬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음과 리듬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음이라는 거에는 잘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어떤 피아노의 건반 하나를 눌렀을 때 그 건반의 그 음이 내는 어떤 높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건반들 중에서도 하나의 음이라는 게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음이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느냐 그 음의 길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의 높이를 가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길이를 가진 음들이 조합을 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선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의 음 높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음은 조금 길고 어떤 음은 좀 짧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선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음 높이와 음의 길이를 가지고 선율이 만들어졌을 때 이번엔 여기다가 한 번에 한 음만 누르지 않고 두 개나 그 이상의 음들을 한번 눌러서 화음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음이 동시에 한 번에 울리는 것들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화음은 이런 느낌을 주고 어떤 화음은 지금 제가 누른 화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느낌들이 다 조금씩 미묘하게 달랐던 거를 아마 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들을 주는 그 원리를 밝혀낸 것이 화성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연주를 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 화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뒤에 학자가 붙었잖아요. 이 학문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고대에 아마 선생님들 음악 교육론 하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화성학이란 책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화음과 이런 것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음악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서 피타고라스도 그 우주의 질서가 음에도 수적인 관계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1도와 4도, 5도 이런 화음들이 정말 완벽한 화음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의 사람들은 이제 이 우주의 질서가 음악에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전일수록 정말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일수록 사실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의 습격이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훨씬 많았었죠.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의 질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거를 찾고 싶어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 있었다라고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형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신나는 음악을 부르면서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또 비통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신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직접 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굉장히 커다란 질서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음악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대 그 학교들에도 이제 음악학이 과목으로 있었죠. 그럼 거기서는 이런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학문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럼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완벽하다라고 여겼던 음정들은 이제 정수비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제 1도, 4도, 이게 그 다음에 1도, 5도 이런 것들인데요. 이 울림들을 조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지금 화음을 아름답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완전하다. 이게 지금 4도를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는 선율 밑에 화음이 붙었을 때 그거 4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대, 옛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화음들을 듣고 이런 화음들로 음악이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세로 이제 한 8, 9세기로 건너와 보면 그 단선율인 그레고리오 성가에도 즉흥적으로 화음이 붙었을 때 몇 도가 붙었어요? 4도나 5도가 붙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똑같이 어떤 노래를 할 때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음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화음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화음들만 쓰고 나머지는 금지를 시키고 있었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성한 화음들이 생겼을까요? 그게 이제 15세기에 이제 영국 음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의 사마음 비슷한 이런 소리들이 생기면서 빠르게 유럽 대륙에서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성부 음악이면서도 동시에 그때 아직 조성이 확립이 안 됐을 때도 굉장히 듣기 아름다운, 지금 들어도 아름다운 화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더 폭발적으로 화음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 이제 바흐가 장단조 조성을 완전히 이제 확립을 하고 평균율로 완전하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음악 아름다운 시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 쇼팽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화음을 썼었던 뭐 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우리 귀에 들었을 때 아, 아름답다. 이런 음악들까지 그 화음의 발달, 그러니까 화성학의 발달과 함께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음악들에서 좀 화성학의 측면에서만 너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온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관련한 많은 학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저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본반에서 선생님들께서 기본이 되는 거를 먼저 익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살을 더 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말씀드린 것도 처음부터 지금의 이런 복잡한 화성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1도, 4도, 5도, 8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마음 생겨나고, 그 다음에 금지되었었던 음정들도 점점씩 쓰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재료를 정말 물감 섞어서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쓸 수 있게 된 게 화성학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명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막 복잡한 것까지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작곡가 학생들 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음악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화성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기본반 두 달 하시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심화로 가서 모든 내용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전체 문제풀이 영역 중에 하나로 화성학을 편성을 해서 저희 계속 문제 풀면서 실력 가지고 또 임용 대비 그런 경향에 맞게 문제도 좀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는데 이 프린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주 교재가 그 연대 지금 교수님이신 송무경 선생님의 이 책이잖아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병동 선생님의 화성악.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자, 이 책들을 이제 위주로 나갈 건데 책들의 특징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화성악이 너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그리고 뭐 선율이 있으면 사성부를 막 다 채워서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연주자들은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화성을 통해서 음악을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런 책을 만드시게 되셨고, 정말 이게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실용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많은 대학들에서도 교재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도 이제 유학을 하고 오셨고, 화성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께서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 와서 그 영향으로 다른 책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기준의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백병동 선생님 화성학인데, 요거는 아마 이제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작곡가 입시의 필수 책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막 문제들을 막 다 내가 사성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그 용어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제 고등교육에 화성학은 이 책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배우셨고 또 가르치셨고 했기 때문에 요 용어를 선생님들이 같이 보시면서 그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연조분에서 먼저 조금 뭐랄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백병동 화성학에 가보시면은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찝어 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숙제로는 이 책에서 저희가 진도 나간 만큼은 매번 문제를 다 풀어서 그거를 저한테 이제 과제했다라고 인증을 해주시거나 이제 모르는 부분 질문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다 끝낼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본반의 범위는 백병동 화성학 제1장 예비지식에 해당을 하고요. 연조분에서는 사마음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 송무경 선생님께서 그 화성학을 들어가기 전에 기초 이론을 좀 알아야 된다 하면서 강의 막 열몇 개를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성학을 이제 바로 뛰어들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나 개념이라든지 그런 음악의 정말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정리해 놓으셔서 그 내용을 제가 프린트로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펴놓으시고 보셔도 좋고 복습용으로 꼭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성학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음악의 기초로 볼 부분은 바로 보표라는 것이에요. 자, 보표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오선보인데, 자, 뜻을 보면은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오선에다가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음의 높낮이. 아까 선생님들께 제가 음의 높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음의 리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보, 그 리듬인 거죠. 길이인 거죠. 요거를 기보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알겠지만 요음과 요음 중에 어느 음이 높을까요? 당연히 요음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의 높이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다가 길이는 또 뭘로 나타낼까요? 뭐 머리를 칠하냐 비워넣느냐, 아니면은 뭐 기둥이만 있냐, 아니면 꼬리까지 있냐, 꼬리가 몇 개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길이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조금 읽기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앞에 자리표가 있어서 이 보표에는 그 정확한 높이를 지시해주는 자리표가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얘를 도로 만들려면 어떤 자리표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높은 자리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높은 자리표는 보시면 얘는 이름이 G-clef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G, 솔 위치를 알려주는 음자리표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선이라는 보표는 어떤 음자리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높이를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클래프가 뭐가 있을까요? 음자리표가? 자, 요렇게 생긴 거. 낮은 음자리표죠? 요거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음을 지시를 하냐? F음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여기 줄이 파가 되고 파, 미, 레, 도, 여기가 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훨씬 이전에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가 기보하던 그런 시기에는 도의 위치만 알려주면 됐어요. 그래서 도 이렇게 생긴 음자리표가 있는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가운데다 붙일 수도 있고 아래에다 붙일 수도 있고 지금도 악기의 음역, 사람 목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음자리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옥타브라는 개념 뭐죠? 손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같은 음이 울려버리면 그게 옥타브가 되겠죠. 근데 정확한 정의는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음에서 위로 혹은 아래로 같은 음 이름의 음이 도달하기 전까지래요. 그래서 도부터 시작했으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를 한 옥타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혹은 내려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그 한 옥타브 같은 이름의 음이 도달하기 전까지 영역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뭐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 요 정도를 한 옥타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고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들으시면 너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자, 다른 음높이에 다른 음이래요. 그치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C라고 썼는데 같은 의미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세상에 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도 도고 도. 얘네들은 이름은 다 도인데 높이가 다르잖아요. 요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음은 다른 음인데 완전 다른 음은 또 아니죠. 같으면서도 또 다른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음고류,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들은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묶어놨고요.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 알파벳을 쓴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높은 음자리표에 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옥타브 위에 있는 도, 또 그 위에도 있는 도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낮아지는 여기서 낮은 도,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도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그냥 도라고만 하면은 뭔지 헷갈리잖아요. 요건지 요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 영어 알파벳에다가 숫자까지 붙여서 C4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2, 얘는 4.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혹시 여기 있는 음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A4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음정은 아마 이제 악기 하시는 분들 많이들 그 조율하시는 기준음이 되는데 요 음정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음역에서는 이제 4를 붙이기 때문에 A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이론들 지금 쭉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옆에 써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음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냐면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음, 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의 높이가 있습니다. 높냐, 낮냐, 어느 정도로 높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그래서 duration이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또 이거를 작게도 할 수도 있고 크게도 연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음이든지 그 고유의 그 볼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도 포함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같은 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피아노로 하느냐, 그랜드피아노로 하느냐, 사람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음의 높이와 길이와 강세와 음색 요것들이 다 합해져서 어떤 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을 만들어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톤이라고도 하고 노트라고도 하죠. 자, 너무 쉬우시죠? 앞으로도 계속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귀로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이미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거를 아, 이거를 내가 잘 알던 음악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음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화성학 느낌이 나시나요? 음정은 이제 보통 음정이 음고랑 조금 헷갈려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두 개의 음 사이에 거리예요. 그 높이의 거리예요. 길이의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악보가 백병동 화성학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악보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랑 도랑 내가 도에서 출발해서 도로 갈 때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은 나 혼자 있으니까 1도예요. 근데 도에서 레로 간다 그러면 2도예요. 도에서 미로 간다 도레미 3도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 세는 거는 아마 들어보셔서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부터 시작해서 한 옥타브 안에 음까지, 도부터 그 위에 있는 음까지 몇 도인지를 지금 써 있는 악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피아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피아노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도라는 이 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도와 레는 몇 도일까요? 하나, 둘. 한 칸 차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까지 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도에서 솔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몇 도일까요? 도레미파솔 5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옥타브를 넘어섰을 때, 이것도 이제 그 백병동 화성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옥타브를 넘어섰을 때는 그럼 몇 도라고 하느냐? 자, 여기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솔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12도라고 셀까요? 물론 그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화성학에서는 그렇게 세지 않고 이 음임에 같이 울렸을 때 성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서 똑같이 여기도 5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타브와 관계없이 같은 도 음정이라는 것을 이제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우리가 눈에 익은 또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1도, 4도, 5도, 8도에는 어떤 음정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 음정. 자, 제가 아까 전에 피타고라스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정말 1000년 이상의,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1도와 4도와 5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아니면은 이 약간 빈 듯한, 그리고 울림이 정말 그 탕 하고 날 수 있는 이 음정들을 완전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다른 음정들이 생긴 거는 제가 아까 15세기 막 이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기간에 비하면은. 그래서 정말 엄연히 성격이 다른 화음들입니다. 그래서 1, 4, 5, 8, 그러니까 8은 결국엔 1도니까 이 음정들은 완전 음정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장음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완전 음정이 아닌 것들이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4, 5, 8 완전 음정, 나머지는 장음정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만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음정이 완전한 음정도 있고 장음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완전한 음정끼리는 뭔가 그 성질이 비슷해요.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것처럼 4도 진행이다 요거나 아니면은 5도 요렇게 들었을 때 요렇게 뭔가 빈 듯하고 탕하고 울리는 듯한 요런 소리가 이제 완전 음정이라고 했는데, 도수로 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도, 4도, 5도, 8도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뭘까요? 요게 송무경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화성학 너무 쉽다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요렇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은 저희 여기 건반을 한번 볼게요. 혹시 여기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음이 있을 때, 아이고 여기 도가 빠졌네. 있을 때 여기 도부터 그 위에 옥타브 위에 있는 도까지 보시면서 반음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흰 건반 중에서 반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까만 건반이 없는 음들이 미파, 시도 이렇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음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정의 성질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완전 음정을 보면요. 도에서 우리 4도를 한번 가볼게요. 도에서 4도 올라가면은 파죠. 그러면은 지금 반음이 몇 개 있는 상태예요? 미파 사이에 있잖아요. 도레 미파. 미파 사이에 반음이 있네. 그래서 반음이 한 개 있는 요 상태가 지금 완전 음정이라는 것이죠. 요거 이해 잘 되시죠? 그럼 그다음에 우리 5도도 한번 가볼게요. 도에서 5도를 가면은 도레 미파 솔 5도로 갔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반음 몇 개 있어요? 미랑 파 사이에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소리가 바로 완전 음정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도는 도에서 도니까 그 사이에 반음이 들어갈 틈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위에 여덟 번째 음에서는
미파도 있고 시도도 있기 때문에 반음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완전 음정이다 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도, 그 다음에 4도, 5도, 8도. 뭔가 다른 것들을 포용할 것 같고 뭐가 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나머지 2도, 3도, 6도, 7도는 장음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장음정들도 한번 똑같아요. 한번 가보시면은 도에서 레 가는 것이 이제 몇 도죠? 2도죠. 여기에는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랑 파 사이에만 반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 마찬가지 도에서 미까지도 반음이 없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은 라예요. 도레미파솔라 여섯 번째 음이죠. 여기 할 때는 미파 사이에 있는 반음이 하나 들어가 있고 도레미파솔라시 하고 일곱 번째 음까지 갈 때도 반음이 한 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완전 음정과 장음정을 이제 그 소리를 익혀주세요. 도레 요 음정, 그 다음에 요 음정, 요 6도, 7도, 요렇게 지금 2, 3, 6, 7도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반음들이 하나씩 더 생기면, 그러니까 이 간격이 하나씩 좁아져 버리면, 온음이었던 것이 반음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장음정에서 단음정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설명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요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장이었다가 줄어들었으면 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하나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까 전에는 장음정이었던 것이 어떻게 단음정이 되느냐? 도레 2도, 장 2도였던 것이 이 음정이 여기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도레가 아니라 도레 플랫 좁아져 버렸죠? 요렇게 됐을 때 단 2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도 똑같아요. 도미미 플랫 좁아졌어요. 우리 자꾸 좁아졌다 넓어졌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음정이라는 게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장삼도였던 것이 조금 좁아지면은 단삼도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6번, 7번도 가봐야 되겠죠? 도라라플렛 하나 좁아졌어요. 요로 좁아지면은 이번엔 단6도. 그 다음 마지막 도시시플렛 요것도 단7도. 요렇게 우리가 그래서 단음 여기 보면은 도수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장단이. 그런데 반음의 개수가 늘어난 거는 뭔가 더 늘어났나? 이게 아니라 온음정이었던 것이 반음정이 되면서 이렇게 성질이 단화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증음정. 증음정이라는 거는 화성학에서도 굉장히 안 쓰려고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 화성학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좀 의도를 가지고 쓰지 일상적으로 쓰진 않거든요. 근데 증은 이 말 그대로 증대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완전 음정이 늘어나 버렸을 때 증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울려던 것이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뭔가 불안정한 상대에 놓이게 되죠. 이래서 여기는 보시면 원래 미파에 반음이 있었는데 여기 완전 음정일 때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지 완전했었는데 그 반음이 하나 넓어지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증음정은 4도에다가 반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은요. 감소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무데나 이제 감음정을 쓰진 않고요. 완전 음정인데 요게 반음이 이번에는 더 많아져버렸어요. 줄어들어버린 거죠. 원래 미파에만 반음이 있었는데 도, 솔 가던 것이 도, 솔, 솔, 플랫 뭔가 이제 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솔에서 한 칸 줄어들었을 때 이제 감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장이냐 단이냐 요거를 헷갈리실 게 조금 없는 것이 이제 완전 음정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뭔가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음악적으로 잘 쓰지 않고요. 이제 장화음이나 단화음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2, 3, 6, 7에서 반응 관계, 요거는 표를 꼭 외워주셔라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음정의 성질.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완전 음정이나 장음정, 단음정이 간격이 줄어들고 늘어났을 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질이 바뀌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완전 4도짜리 요 음을 듣고 있었는데 얘가 한 칸 넓어져 버렸네요. 이러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완전 음정에서 음정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증음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도솔이라고 하는 완전 5도 음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간격을 줄여볼게요. 이 음정은 줄어들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죠. 그래서 완전하다가 이제 그 완전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음은 하나 더 생겨난 이제 감음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증이 한 번 더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겹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줄었을 때는 이제 겹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악보 보면서 소리랑 같이 좀 들어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조에서 아까 예를 들어 장화음에서 도미 요런 듣기 좋은 화음에서 도미 갔어요. 그럼 이제 단화음이 된 거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단에서 한 번 더 뭔가 임시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땐 여기도 이름이 감으로 붙게 됩니다. 똑같아요. 감 그리고 더 내려가면 격감. 여기서도 늘어나면 증, 더 늘어나면 겹증.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장화음이 한 번 더 간격이 단음이 줄어들었을 때 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이나 마찬가지로 감, 격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단화음이었다가도 뭔가 이제 도수는 같은데 반음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음이었던 것이 온음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음정, 거기서 한 번 더 늘어나면 증음정, 더 한 번 늘어나면 겹증음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두 개의 음 관계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음악의 그 성격을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색깔이라고도 하죠. 어떤 화음들이 모여서 소리를 냈느냐 이런 것들을. 색채의 마법사, 화성의 마법사 이런 막 수식어가 붙는 작곡가들도 있고요. 요거는 한번 눈으로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요 표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것도 이제 백병동 선생님 화성화학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음정인 1도, 4도, 5도, 8도는 그 음정 간격이 이제 4도는 4도인데 조금 줄어들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름이 감으로 바뀌어요. 성질도. 한 번 더 줄으면 겹감. 여기서 늘어나면 증, 그 다음에 겹증. 그 다음에 아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완전 음정과 장음정으로 옥타브 안의 음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장음정에서 더 줄어들면 단을 한번 거치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 음정과 비슷하게 가게 된다.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좁아지냐 넓어지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음정이 막 흔들리게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이네요. 여기에 이제 연습 문제인데 다 풀을 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완전 5도 첫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이거는 도레미파소 1, 2, 3, 4, 5. 아, 5도니까 우리 완전 5도네? 요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지금 뭐가 붙었어요? 샵이 하나 붙어버렸네요. 그러면은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도솔솔 늘어나게 된 거죠? 샵은 올려주는 거니까. 그럼 늘어났을 때는 증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먼저는 임시표가 없이 먼저 보셨을 때 어머 도랑 소리네, 오도네. 근데 밑에 있는 도가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내려가 버리면은 이 간격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 오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해 잘 되시나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인데 도레미파솔까지를 먼저 숫자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읽어주는데 자 위에 있던 음은 올라갔고 밑에 있던 음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두 번이나 넓어졌으니까 겹증이란 이름이 붙게 되는 거겠네요. 근데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기서 솔은 솔샵으로 올라가고 도는 도 플랫 내려가면은
뭔가 듣기 좋은 소리처럼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증 음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명동음 때문에 좀 듣기 좋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화성학 내에서는 이 음이 원래 있었던 음에다가 지금 이게 붙은 상태인 거니까 그 악보상에서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우리 5도까지만 한번 쭉 가볼게요. 겹증 5도. 여기 X 표시는 샵이 두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이 한 번, 두 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라 장육도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엄연히 5도에 있는 음정이고 두 번이나 반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겹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예요. 플랫이 두 개니까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가고 그러면 굉장히 듣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얘는 겹증 5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쭉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다 눈으로 이해해 보시면서 아 이게 늘어나 간격이 늘어나고 좁아졌을 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음정에는 협화 음정이라는 게 있고 불협화 음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완전 음정은 협화 음정일까요? 불협화 음정일까요? 협화 음정이겠죠. 가장 우주의 질서를 담아서 잘 울리는 게 네, 당연히 완전 협화 음정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협화는 협화인데 완전하진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장5도, 아, 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자, 보세요. 장음정이라고 해서 다 협화음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도 같은 경우는 너무 서로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은 화성학에서 좀 피하거든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이도음이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벌려주거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제 불협화 음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더 좁아져 버렸어. 이거는 더 좁으니까 더 불편하게 해주죠. 그래서 얘네는 불협화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인들이 기피해왔던 음정이 바로 이 7도예요. 뭐냐면은 뭔가 끝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얘는 불안정하고 실제로 그 몸이나 악기로 소리를 낼 때도 이 일곱 번째 음은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음정들은 이제 가 됐건 요게 됐건 이제 불협화 음정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A4라고 써있는 게 어그멘티드, 그러니까 좀 줄여서 쓴 거예요. 증4도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음정, 그 다음에 감5도. 감5도는 증4도랑 들렸을 땐 똑같은데 이거는 5도에서 출발한 좁아져 버린 음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협화이고 어떤 것이 불협화인지 좀 느껴지시죠?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귀로도? 귀로도 이해가 되시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성학이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전이라는 게 나와요. 전이는 이제 인버전이라고 해서 바꾼다라는 건데 뭘 바꾸냐?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 솔 하고 있던 음에 이 도를 한번 위로 올려보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제 음정 간격은 달라져 버리게 되죠. 여기는 5도고 여기는 4도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라 이런 음정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도를 위로 올려주면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비슷한 소리인 거는 같은데 성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가 그 악기로 반주할 때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같이 연주할 때 그 특히 저음 영역에 있는 악기들에서 전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1도랑 5도만 가지고 제가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요. 왼손에 전이를 안 하게 되면은 쿵쿵쿵 많이 뛰게 돼요. 근데 전이를 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그 화음 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뛰지 않고 좀 그 음들끼리 순차 진행하는 것이 훨씬 듣기에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미솔솔시레 도미솔 하던 것을 도미솔시레솔 도미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레솔 이거는 원래 모습은 솔시레 이거였는데 이 솔을 여기로 옮겨줘서 시레솔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 단순한 예시를 드려드렸는데 이 전의가 없는 음악은 아마 거의 찾아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의는 한번 이해를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잘 쓰실 수 있고 2차 하실 때 또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완전 음정끼리는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 5도가 완전 4도로 바뀌는데 어차피 완전 음정에서 완전 음정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6도를 그렸는데 장6도잖아요. 장6도. 도라 요거. 근데 요게 바뀌어서 라 라도 요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몇 도일까요? 아까 전에 라 도로 했을 때는 반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장음정이려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울렸을 때가 장음정이고요. 여기서 하나 줄어들어서 얘는 단음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음정은 단음정이 되고 단음정은 장음정이 되고 이렇게 서로 성질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음정도 감음정으로 감음정도 증음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되고 성질은 이렇게 완전음정 말고는 서로서로 바뀐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수 그 숫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9에서 빼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는 장으로 바뀌고 6도는 이제 9에서 6을 빼니까 3도로 바뀐다. 그래서 요 9에서 뭔가를 뺀다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이니까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다 예시들이고요. 자, 이번에 음정의 전이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은 완전 1도였던 것은 이제 완전 음정은 전이 됐을 때 똑같이 완전 음정이니까 완전은 그대로 써주고. 이제 9에서 1을 빼면은 이제 8. 그러면 1도였던 것은 완전 8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증음정, 간음정, 감음정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증은 전이하면은 뭐가 되냐? 감이 돼. 왜냐면은 어떤 옥타브 안에서 이 영역을 넓혀놓은 애가 뒤집어지면 그 넓혔던 것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 증은 감이 되는 거고요. 1도였던 것은 8도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던 이명동음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음의 진행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보여드렸던 화음들 중에 여기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졌는데 여기 증 5도를 보시면은 도, 수, 5도였던 것이 도가 하나 내려가서 요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들으면 이게 도미솔, 시레솔, 도미솔 할 때처럼 시솔, 장육도처럼 너무 편안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귀로는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얘가 협화음정이냐? 전혀 아니죠. 얘는 불협화음정이죠. 증음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라, 솔라라는 장2도가 하나 더 늘어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장음정에서 늘어났으니까 증음정까지 된 아주 불편한 소리인데 요게 잘 들어보면 또 솔하고 시 한 다음에 하나 내려온 단삼도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엄연히 증2도다. 요게 이제 악보상의 선생님들이 확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솔샵이 라플랫이랑 같다 보니까 이렇게 라플렛에 도를 얹은 거는 정상도로 듣기가 너무 편한데 얘는 소리는 똑같이 편하지만 알고 보니까 어머 감음정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표가 붙은 반응계적 음정인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랫이 붙어서 내려갔을 때는 또 아래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음의 진행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도 얘긴데요.
음도는 이렇게 생긴 꽃갈로 표시를 하는 것들인데 한 음계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구성음들 중에서 몇 번째 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음정을 셀 때 도레미파솔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오도지 라고 이제 세실 필요가 없이 C장조인데 C 메이저인데 솔이 나왔어. 그러면 아 다섯 번째 음이구나. 시가 나왔어? 아, 일곱 번째 음이구나. 이게 바로바로 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화성악이 정말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성음들은 이 각각의 숫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몇 번째 음이다 이게 아니라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이 벌써 나오는데 이제 이 조성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심이 되는 음이 정해져 있는 게 조성이에요. 그렇죠? 물론 선법 때도 그랬지만 더 강력하게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음들이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자, 여기 먼저 왼쪽에 표를 먼저 보시면요. 으뜸음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음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C장조라고 하면은 C음이 으뜸음인 거잖아요. 그럼 이 으뜸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그 으뜸음 외에 다른 음이 뭐냐면 딸림음이라고 해서 5도 위에 있는 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건반으로 살짝 보시면은 이 으뜸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도 위에 있는 이 음이 바로 딸림음이 되는 거죠. 딸림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딸려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혹시 도미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미넌트는 굉장히 막 지배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배적이고 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어떤 조성 음악에서는 으뜸음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딸림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5도 위의 음이 딸림음이라면 이번에는 5도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 있는 음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버금 딸림음이 돼요. 버금간다라는 말을 요즘은 별로 안 하죠. 예전에는 버금간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다 할 때 버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Subdomina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5도 아래로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음들이 나온 건데 아까 우리 음정에서도 1도, 4도, 5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로 5도 음은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그 클래스로 봤을 때는 요 음이 중요하고 요음이 중요하니까 1도, 4도, 5도 요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또 보셔야 되냐면 자 얘네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딸림음, 버금 딸림음.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으뜸음과 딸림음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음이 또 있어요. 얘는 이름을 가온음이라고 합니다. 어디냐면 짜잔 도레미파솔 한가운데 미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온음이고 이제 음정으로 쓰자면 여기는 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버금 딸림음으로 5도 아래를 가는데 거기서도 가운데 있는 음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가온음이라고 할까요? 버금 가온음. 가온음은 가온음인데 버금 간다. 그러니까 요쪽에 생태계가 있고 요쪽에 생태계가 있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으뜸은 바로 위에 있어. 웃 으뜸음. 그래서 여기 레음은 웃 으뜸음이 되고요. 또 도로 이끌어주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음정은 그냥 이끈 음이라고 합니다. 이끈 음. 그래서 얘는 영어로는 리딩 톤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리드를 하냐. 리더 할 때 그 리드거든요. 어디로 리드를 하냐. 이 으뜸음으로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음정들은 뭐 가운 음이라고 해서 막 한가운데 있고 막 버금 가운 그 다음이고 막 이런 것이 음악에 뚜렷하게 막 그런 건 아닌데요. 중요한 음은 이제 이 으뜸음과 4도, 5도에 있는 버금 딸림, 딸림음 그리고 하나를 더 꼽자면 요 이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음의 기능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만생들 표에도 있으실 텐데 이제 이번에는 음도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스케일 순서대로 어떤 음들이 이제 몇 번째 음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이름이 있느냐 이 이름 안에 나름의 기능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들 막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으뜸이 중요하고 5도 아래였던 그 4도 음과 그리고 여기 5도 음 그리고 이끌어주는 이 이끄음이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완전 음정이라고 했었던 1, 4, 5도가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화성학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 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저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아래 입금음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음도의 기능에서 그대로 삼화음의 이름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화음을 보시면요. 이 아래, 가장 아래 있는 음을 뭐라고 하냐면 근음이라고 하는데 이 근음에다가 음을 3도씩 두 개 쌓은 거예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뭐 3도의 정의, 삼화음의 정의 이런 것보다도 딱 보셨을 때 얘 삼화음이네?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뭔가 줄이면 줄, 칸이면 칸끼리 따다다닥 붙어서 셋이서 있으면 이제 삼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장조에서고 이거는 단조에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도레인파솔라시도까지 음도가 있었고 그 음도에 따라서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음도를 근음 삼아서 삼음을 쌓아올린 삼화음들은 그 근음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화음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가장 먼저 음도 1이었던 음은 이름이 뭐였죠? 으뜸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근음에다가 쌓아준 화음은 으뜸 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이걸 이렇게 음도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화성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거든요. 자, 으뜸 화음.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웃, 으뜸 화음, 가온 화음, 버금 딸린 화음, 딸림 화음 이름을 지금 계속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까 음도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화음들을 우리가 세 개를 꼽자면 몇 도, 몇 도, 몇 도가 돼야 되겠어요? 1도, 4도, 5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성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으뜸음을 향하고 있는 음이 있어요. 그 음에 쌓여진 화음은 입금화음, 리딩톤이라고 하는 요 화음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계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그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